할 만한 게? 네. 아, 그러니 우리 굿듀오가 듀오였죠? 왜? 집으로 가죠.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마관신? 마관신! 오, 아, 마관신 가야지! 마관신? 아, 지금 뭐 갈 게 뭐 있다고 마관신 가야지. 오호. 어, 쿨감신? 쿨감신 상대 흉한 거 뭐 있죠? 템들로 봐요. 어, 우리 쿨감신 가요, 쿨감신. 쿨감신? 아니다, 마관신 가자, 마관신 가자. 아, 쿨감신 좀 아닌 것 같다. 쿨감신 좀 불안하지. 네, 쿨감신 좀 아닌 것 같네. 옷 좀 챙겨 입을 걸 그래. 탑은 지금 완전 찍어 누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조금씩. 아, 정신 승리하면 돼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요. 잠깐만, 바루스가 지금 108, 이지를 105. 카사스와 카사딘이. 아, 이게 카사스만 안 흥하면 돼요. 이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네. 카사스만 안 흥하면 돼요. 카사스면은 카사딘이 또 라인전 할 만해서. 그쵸. 한타 때도 훨씬 좋아요. 저런 거 막 점프해도 돼요. 우리 안 죽어. 안 죽어요 우리 이제. 이거 임모탈이야 이거. 죽을 수가 없지. 얼마나 짜지 우리는. 큐수. 아, 딜드가 상대가 안 되지. 끝났지 게임. 네, 네, 써요 써요. 우리 정리 영상 있어야지 피 금방 차요. 저도 오면 피 맞추고. 아, 그렇지. 아, 무조건 이기지. 피차는 말도 안 되지. 쌍관이라서 평타도. 네, 저 큐. 아, 그렇지. 먹어주고 우토토스 Q 더블 써주고 풀만 써요. 우리 금방 차요. 젤리 밥 먹어주고 먹다가 앞으로 큐 쓰면 돼요. 냠냠냠. 아, 좋아. 또 파밍하고 또 견뎌줘요. Q로 또 가서 깐죽깐죽거려. 와드 받고. 네. 아, 좋다. 깐죽거려 가서 깐죽거려요 그냥. 힉! 예. 네. 저도 CS 하나 놓치니까 저러면은 피아노 하나 못 먹잖아 CS. 아이, 좀 더 신나기는 못 뛰어? 바텀 쌈 났네. 우리랑 상관없는지요? 쭉쭉 밀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쭉 밀죠 앞에 Q.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점프. 아, 아깝다. Q. 오케이. 할만한 게? Q쿨 금방 오니까 또 앞에 있다가 다시 써요. 왔어요. 앞으로 가요. 아유, Q쿨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Q쿨 있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또 가서. 그렇지. 물량 하나 드시고. 또 큐 큐. 아유, 오늘 무조건 쓰는 거지. 또 앞으로 가 깐죽거려요. 챙겨 먹는다고. 깐죽거리다가 한번 또 큐 쏘주고 도망가면 돼요. 타워나 맞아도 돼, 괜찮아. 블라리 피 빼는 게 중요해. 우린 금방 차요 어차피. 맞고. 또 왔으니까 앞으로 가도 되고. 큐는 아끼고 W로만. 오케이. W 왜 쓰냐면 피 채우려고. 오늘 큐, 그렇지. Q는 무조건 챔피언 써야 돼요. 그렇지. 빼다가 뒤돌아 보면서 큐. 그렇지. 아유, 그게 아니지. 못 맞춰서. 네. W. 누구 온 거 같은데? 궁 써요, 궁 써. 궁. 궁 좀 와. 잡아서 궁 좀 와. 빼요. 그렇지. 사스. 안 죽어. 아, 안 죽어. 적절하네. 안 죽지. 아, 이거 적절하죠. 옷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앞에 큐 순서. 아, 점프 가 먹어요. 네. 집으로 가요. 자, 집으로 또 시작해 볼까? 네. 거인 어디? 와드 하나 더. 임놀 장난 아닌데. 카사딘도 있고 해서 이번 판 이길 것 같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그 우리가 이제 유리한 걸 굴려갈 타이밍인데 탑을 쭉 밀고 밀릴지 한번 로밍 가도 괜찮아요. 탑 터렛을 밀어버릴까요? 아, 터 밀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자크가 타워미인데 출라지 못해가지고. 그쵸. 라인을 그냥 쭉 밀고 밀고 로밍 가도 괜찮아요 지금. 네. 블라디 크는 걸 냅두고 다른 라인에 상처 넣어주면 돼요. 오, 좋아. 아예 막 들어가는 거지 그냥 쭉쓰고. 아유, 막 들어가는 거지. 젤리 좀 먹어. 먹어요. 큐, 풀어봐, 풀어봐. 오케이. 큐는 아꼈다가. 반드시 챔피언에게. 쭉 먹어요. 예. 어디 갔다 큐 써요, 그냥 이거. 앞쪽에. 아, 다 맞춰야지.
안 죽어. 아이, 우린 상관없고. 학살증. 나쁘지 않네. 저기 학살증입니다. 어우. 저거. 네, 견제하고 견제. 견제. 큐. 아, 막 써도 돼요. 큐. 오케이, 옆에 그리고 타워나 맞아도 상관없어요. 금방 차요 어차피. 여기 있게. 이거 먹은 다음에는 우리 그 뭐야 전진 파밍이야. 전진 파밍 앞으로 큐 다 맞추고. 오케이, 점프해도 돼. 점프 먹어도 돼요. 네.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 카사네 킬 많이 먹어서 괜찮아. 이거 카사네 킬 많이 먹었어. 나쁘지 않아. 앞으로 줄 거야. 무작위 줄 거야. 여기 앞으로 줄 거야. 쭉쭉. 자, 또 시작해. 이거 먹어. 이거 와드 맞을까요? 아니, 일단 먹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오버 점프해도 돼요. 네. 아, 저거, 아, 안 돼. 저 큐 아껴 써야 되는데. 반드시 챔피언에 했어요, 큐는. 계속 여기 전진 파밍? 상거리 와드 받고. 지금 위험해. 나가지 마요. 지금 위험해. 오는 거 먹어야 돼, 지금. 나가지 마요. 위험해요. 애들 다 죽고 부활 타이밍이야, 지금 위험해요. 젤리 먹고 먹어야 돼. 어, 왔잖아. 방금 가슴 죽었어요.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큐는 아끼면서 W 계속 써주면서 채워주고. 지금 한 라인 밀어요. 밀어주면 싸움 날 것 같아요. 나 라인 밀고. 그치 먹고. 오케이. 밀수 있으면 좋아요. 왔네. 빼요. 애들 너무 안 보여요. 왔어. 쭉 쓰고. 빼요. 쭉 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거기서 점프 아래쪽 점프. 네. 안 죽어요. 지금 큐 한 번. 오케이. 애들 올라온다. 우리 개공이야. 앞으로 좀 가봐요. 이 싸움 이거. 점프 이지가 점프. 궁. 궁 잡아. 이지 궁 잡아. 큐! 피쳐봐야 돼. 빼요. 아유, 그냥 전원을 빼시지. 괜찮아, 이겼어. 잠보면 이겨. 설마? 아, 웬만하면 이겨. 어지간하면 이겨. 무조건 이겨. 설마? 그렇지. 웬만하면 이기지. 예. 설마 이네. 웬만하면 이겨. 오. 예. 태양복고 망토. 오케이. 갑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멸은 연구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전멸 연구가 네. 전멸이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아, 근데 전멸로 빠졌어야 되는데 젤리를 먹고 어떻게 버텨보려는. 아, 욕심내면 안 되죠. 얄팍한 생각에. 네, 얄팍했네요. 아, 욕심내면 안 되지. 맞을? 사람이 욕심내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여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이제는 뭐 블라디는 확실히 이제 자크한테 상대가 안 되죠. 네, 딜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쌍관 룬을 들고 왔기 때문에 붙어서 평타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나쁘지 않죠. 태양복권 망토로 비벼주니까. 네. 태양복권 망토도 마관 영향 받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한번 아, 코한테 간지러워. 아군 당했습니다. 저 오는 거 점프해도 돼요, 이제. 네. 많이 아파요, 이런 블라디가. W. 네, W는 무조건 맞출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또 Q. 내가 또 놓지 하지. 여기 앞으로 나오지? 궁 쓰지 마요, 아직.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애들 없어가지고 앞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저 Q. 아, 사과 나오는데. 이거 잡지는 못하고, 예, 와딩하고. 잡지는 못해요. 점화 없으니까 못 잡아요. 못 맞춰도 돼요. 순간적으로 올 때, 사관에는 올 때 바로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못 맞춰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무빙이에요, 저거는. 어차피 카사디님 탈출 좋으니까. 그러니까 블라디가 피가 없어가지고 그걸 체크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미드로 가봐요. 오른쪽 선에서, 예. 아, 그쪽 가도 돼. 안전해요. 우리 미드 한번 가봐. 미드 한번 봐봐요. 갈만해. 가보죠. 여기도 와다는 꽂아놓고. 네, 와다 꽂고.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네 엄청 나빠게 될 거예요. 네, 해볼만한데. 우리 패시브 있어요. 점프. 점프. 가자. 궁.
좋아. 이거 하드킬이야, 하드킬. 끝났어, 끝났어. 어쩐지 되게 냄새 나더라고. 싸울 것 같더라고. 큐. 그렇지. 점프라고 끊어, 점프라고 끊어. 우리가 못 끊으면 다 죽어요. 빼요. 워셔, 이거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어. 괜찮아. 죽어도 돼, 패시브 있어. 나이스.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거 살 것 같은데. 왠지 살 것 같아. 왠지 살 것 같아. 그렇지. 큐. 아이, 도망가. 좋아. 살 것 같더라고, 왠지. 도망가. 집에 가요.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요. 예. 아, 그냥 그 집에 가야 돼. 아, 집에 가요, 그냥 좀. 예, 네, 집에 가도 돼요. 어차피 미래 보이잖아요. 네. 제 밖에 없어요. 이러고 음전자의 방토. 음전자? 우리 어비셜 가요, 어비셜. 어비셜? 예. 네. 와드 두 개. 여기 점프하면 체력 최고형이야. 예. 네. 다시 탐으로. 네. 왠지 미래 많이 보이면은 싸울 것 같더라고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 우리 할 거 다 했죠. 네. 네. 내가 또 한 돌치 하지. 패시브는 4분 남았고. 큐. 기치도 안 남아. 일단 탑탈에서 밀 수 있으면. 지금 밀 수 있어요. 블라디 반동 지나 왔거든요. 앞으로 보면서 큐. 점프도 써줘요. 그냥 빨리 밀어요. 빨리 밀는 게 좋아. 네. 바로 큐. 오케이. 이겼어. 네. 이게 이겼어. 내 팔을 밀어버릴까? 밀어도 돼. 큐 맞추고. 아, 맞추면서 따라 맞춰요. 큐 맞춰요. 스킬 맞추는 거랑 평타 상황 상관없잖아요. 좀 간봐요. 간보면서 싸워요. 큐. 궁 써요. 궁점화. 바로. 궁점화. 점화까지 바로. 네. 큐. 아, 점프. 스킬 써야 돼. 아, 스킬 쓰면 안 죽어요. 스킬 쓰고 먹어. 오케이. 아, 나 힘들다. 못 맞춰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어렵게 잡았네. 아, 힘드네.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에이, 상대 안 보여요, 지금. 저거, 그, 완도권 팔고, 방출형 마법봉 사면 돼요. 지금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사는 심어지고 있으니까 점프 차징하면서 그냥 체력 채용이야. 예. 어디로 갈까? 이제 탑 밀었으니까 미드로 가죠. 합류하면 돼 이제. 레벨 17레벨이네 상대. 자, 미드 레벨 볼까요? 우리 편이나? 레벨이 높아요. 제일 높아요 우리가. 무조건 지금 끝났어요. 들어가면 안 죽어요 이거. 혼자 레벨 17레벨이에요 저것도 먹어요 그냥. 아니 괜찮아. 나 거의 안 박아도 돼요. 이기고 있어요 우리. 뒤쪽에 박을 필요 없어요. 와드를 많이 박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곳에 박아야 돼요. 돈 낭비예요 저런 게. 결국에 저거 돈 낭비거든요. 저쪽 아무도 안 와요. 저쪽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박을까요? 예, 그런 게 좋아요. NGT 스컨스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와드를 많이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데 박는 거예요. 돈을 땅에 그렇게 흘리더라고 돈을.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데 박아야 돼요 와드. 가도 돼요. 카사니 근처에 왔어요. 아, 카사니까. 아, 카사스. 궁 쓰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 궁 쓰지 말고 천천히. 어? 앞점에 궁. 그렇지. 이지력 큐하면 긁어줘. 그거 빼요. 우리 빼요. 패시브 없어. 빼요. 아이고 죽었다. 우와, 마방 높아서 안 죽네. 가요, 앞으로 가요. 가요, 뺄 필요 없죠. 다 죽었는데. 가요. 코! 점프로 가요, 바로 그냥. 타워 밀어야 되니까. 에, 가요. 하나 더 밀어줘. 쭉 밀어. 미니 없어서 빼란핑 나왔는데. 아직 체력이 없어가지고 못 밀어.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우리 탑 먹고 와요. 템 뽑아야 돼요 지금. 점프. 카사니 탑 먹으러 가나? 늑대 먹어요 우리. 점프요 아래쪽 그냥. 이거 병 넘어서. 예.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늑대 먹고 어비셔서 하면 돼요. 올려치든 내려치든 난 유연하니까. 저 이스키 너무 빨리 쓰면은 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라고. 예. 집 갔다가 템 좋아요. 노답이 아템이 지금 이게. 노답이에요. 와드 하나. 내가 또 한 싸움 하지. 반드시 이기고 있을 때는 와드를 좀 앞쪽에 박아요. 상대 진영 쪽으로.
어차피 못 들어와요 쟤네들. 방금 저기 저 봐도 방금 아무도 안 지나가잖아요. 이런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한 거죠. 내가 또 한동치 하지. 아, 바루스가 보티오와 함께 정치를 하는 줄 아는데, 오, 착해요. 19스택이요 매자이. 이야. 종량까지 있고. 아까 그 우리가 인시한 거 있잖아요, 뒤에서. 그게 대박이었어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였어, 사실상. 거의 그러네요. 네. 저거 챔스였으면 난리 났지. 짤 나왔지. 블라디 탐 미는 거 내버려 둘까요? 아, 괜찮아요. 뭐 밀라봐요. 이거 싸우는 거 좋아 보진 않는데. 아, 블라디 탐이니까 이기겠다. 아, 너무 기숙들 할 필요 없어요. 다 빠졌으니까. 파괴되었습니다. 네, 그쪽에 와도 받고. 어? 저거. 가지마요. 믿음이래. 아주 갈 필요 없네? 봐봐요. 뭐하고 있는지 봐봐요. 갈 필요 없어요. 빼요. 아, 우린 빼면 돼요. 쟤 안 죽어. 그렇지. 가지마요. 얻을 거 없어요. 오, 이런 얘기 달라지지. 바로 궁 써요. 피드마요, 궁 써요. 그렇지. 저만은 블라디. 아, 카스터 걸어줘야겠다. 아, 빼요. 못 잡네. 빼요. 자, 앞에 봐봐요. 룰루. 큐! 이거 살 것 같은데, 이거? 응, 사네요. 살았어. 카사님 많아, 오케이. 빼요. 쭉 빼요. 아, 안쪽은 빼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네, 에이스에요. 방금 바로 궁 쓴 것 같은데? 그만하시지. 바로 궁 쓴 거. 아, 가지마요. 드래곤 먹으면 돼요, 드래곤 먹어. 지금 피하면 찍어요. 예, 네, 지금 먹으면 돼요. 먹으면 우리 거인의 어릴 때 나와요.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봐? 먹을까요? 란두인? 란두인보다는 워머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쟤네 이지를 별로 안 써요. 라일라이? 아, 라일라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지체하세요, 라일라이? 안 좋아요, 얘. 라일라이는 단일 타겟에 좋은 거지. 이거. 아, 카사님 쫄수 오니까 시간 버려. 카사님 금방 와요. 이거 쟤 못 돌아요. 카사님 금방 와요. 에이. 이거 큐 걸고 점프. 카사님 근처였어. 이거 궁은 아직. 아이, 빼면서. 뒤로 큐 한 번, 슬로 걸고. 이지한테 궁. 오케이, 마무리 됐고. 먹으면서 올라가요. 카우스 5쪽으로 도망갔다. 점프. 돼요. 거의 돼요. 지금 해도 돼요. 무빙해야 돼. 이거 먹으면서 무빙해야 돼요. 시작 끊어, 괜찮고. 들어가지 마요. 지금 들어가면 올라가겠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제대로 회복하면서. 카소스가 이리로 갔어요. 냅둬요. 따라가면 손해예요, 저. 집에 가요. 따라가지 마요, 저런 거. 저런 거 따라가면 손해예요. 카사진이 지금 20스택 쌓고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뭐 먹어? 네,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라일라이 가지 마세요. 네. 최악이에요, 최악. 왜냐면 얘는 다 범위형 스킬이야. 범위형 스킬은 라일라이 슬로우가 15%밖에 안 묻어요. 이렇게 묻느니 마느니한 양이라서 단일 타겟에게 라일라이가 좋은 거지 범위 타겟에게는 진짜 안 좋아요. 효율이 정말 안 나거든요. 신지드가 라일라이가 좋은 거는 던지기가 단일 타겟이라 그걸 당하면 슬로우까지 보내서 힘든 거예요. 제가 와딩을 좀 하고. 내가 또 한 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이쪽에는 하지만 여기다 할까요? 네, 앞쪽에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뒤쪽엔 전혀 박을 필요 없죠. 거기 하나 박고, 거기 하나 박고 올라와서 거기 오른쪽 부시, 오른쪽 끝으로. 네, 오른쪽 끝에 끝자락에.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빼요. 궁 쏘고 빼요. 전멸. 그거 맞았어요, 우리. 공포. 공포였나, 귀염둥이였나. 맞지, 다 맞았어요. 네. 바로 빼면 되는 거였는데. 큰일 없을 거예요. 카사님 너 잘 커가지고 지금은 뭐. 저거 쟤네 못 가요. 카사님 그냥 스킬 한 쓴 다 죽어요. 이지를 끊긴 것 같은데? 룰루 끊긴 것 같다. 죽었네. 하나씩 다 주는 거야. 스키크 올 때마다 지금 다음 죽네. 5초 남았어. 3초, 2초, 1초. 스키크로 오면 죽. 지금 카사님 또 이 스키 쿨도 알아요. 어? 제 이 스키 쿨 한 3초 남았을 거예요.
쿨 또 왔어요. 카사님 카사님 쿨 스킬 쿨 왔어. 또 죽었지. 좀만 기다려. 카사님 스킬 쿨 또 와요. 이게 한 2초 남았나? 스킬 쿨 또 왔죠. 앞으로 가죠. 또 죽었어 한 명. 조작까지? 네, 또 죽었어요. 잠깐 부박 땅에 한번 써보고. 이제 이 스킬 쿨 또 왔어요. 카사님 또 죽었지 한 명 더. 이제 스킬 쿨 오면 죽는 거예요. 죽었어. 스킬 쿨 오면 죽는 거예요. 좀 출출한데? 카사님 버스? 아유 저희가 키웠죠. 아군이 당했어. 저 친구가 예 호전적이네요. 카사님 또 이지를 학살하는 거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이지를 특히 카사님이 이자한테 좀 강하죠. 그렇죠. 예, 이지는 스킬 기반 챔피언이라. 그러니까 미드 이지가 많이 나오면서 또 카사딘이. 그렇죠. 지금 오늘 미드 챔피언들이 카사딘 잘 못 잡아요. 제드 같은 거 빼고는. 거기 와드. 아까 박랑한 위치에 또 와드. 자, 또 시작해 볼까? 오케이. 탑 먹어요, 탑 먹어요, 이거. 탑 먹어요. 야, 나 그렇게 불렁한 사람 아니야. 골렘도 먹고 좀 딱히 할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예, 좀 하라고. 그러고 아 저 갈 필요 없어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미드 쪽 갔다가 레이스 먹고 지금 할 거 없어요. 애들 부활하는 거 기다려요 그냥. 미드 쪽 싸우는 거 같은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사거리 안 사거리 사거리. 아 쿨이 금방 오네. 매자 20스택이라 쿨이 금방 오네.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답 없다. 매자 20스택이 무서운 게 쿨감이죠 진짜. 네 후가 15%였나 20%였나요. 답 없죠. 바론을 피하면 직접 우리 이제 바론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바론 쪽 가주세요. 바론에 고고하다가 먹다가 오는 거 잡아주세요. 바로 시도해주세요. 탱킹은 우리가 하고 점프로가 들어가요. 점프로. 한번 뛰어볼까? 바로 탱킹 해줘요. 예, 먹으면서 주스면서 그냥 바로 먹다가 오는 거 잡아 대고 보니까 카사딘이 눈치채고 지금 애도 오는 거 잘라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라주고 있어요. 카사딘 어떻게 싸워 봐봐요 지금. 봐봐요 봐봐요. 점프 점프 점프. 이거 지금 잡고 잡고 잡고. 큐큐큐큐큐큐. 아 괜찮아요. 패시 뺐네. 이제 못 들어와 이제 못 들어와. 제이지 못 들어와요. 아 거기 있지 마요. 딱콩 맞으니까 거기 있지 마요. 딱콩 맞아요. 그렇지. 큐 잡았고 뛰어요 뛰어요 바깥으로 뛰어요. 전멸궁 전멸궁 전멸궁. 오케이. 저 조용히 왔어요. 아 끝났네. 앞으로 가야 돼. 이서부터 죽을 거 없으니까. 내가 미드로 싸움하지. 나 그렇게 생겼잖아. 수고요가 나왔네요. 수고요가 나왔네요. 수고는 나는데 저 썰은 안 치네요. 저기 억제기가 불나질이 보천이었다.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올라가 정치 당했나요? 올라가길 잘한 것 같네요. 진짜 여기 동네 좋지 않네요. 블라디가 좀 못하긴 못했죠? 그건 맞는데 애초에 피들이 3레벨에 개념 오면 안 됐어요. 피들이 개념 진짜 늦었어요. 피들 전 피들 실수로 봐요. 자크와 리신이 당연히 블라디 피드가 세요. 거기 먼저 올 필요 없었죠. 피드 실수했어요 이건. CS를 못 먹은 게 좀 많이 아쉽네요. CS를 좀 더 잘 먹었으면. 아 그 부분 뭐 기대한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14점밖에 안 올랐어요. 전부 마음 편하네요. 블루팀이라 그런가? 적게 주네요. 와 딜이 다크가 딜이 2등이고 바루스가 바루스는 뭐예요? 바루스는 뭐 네 네 잘 탔네요. 카사딘 버스를 잘 탔어요. 카사딘도 잘 키웠고 우리가 연료 채워주고 카사딘 운전을 했죠. 그러네요. 에이, 네.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정말 탑으로서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크로 Q쿨 돌아왔을 때 바로 챔피언을 보고 한번 딜을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것만 좀만 더 연습을 하면 네네. 더 강력한 라인전을 그렇죠. 바로 인식하고 바로 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좀 해봐야 되겠네. 그 무조건 이겨야 돼. 그게 안 익으면 라인전이 좀 힘들어지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승리를 이끄는 자크. 네네. 뭐 CS를 너무 못 먹은 거는 참 안자랑이지만. 아 그 뭐 상대 보니까 똑같은데 뭐. 에이, CS를 너무 못 먹은 건 네. 안자랑이지만 어쨌든 네. 한타 때 미드 한타 내려가서 한타 기어도. 네네. 예, 궁 쓰고 뭐 이런 것들. 네. 라인전에서 솔킬도 좀 가져갔고. 네. 좋습니다. 기대치만큼 잘한 것 같네요. 기대치 이상으로 잘 된 것 네.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은 누군가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게 송창수 아니면 한창진인데 아 과연 다 쉬워 보이진 않네요. 아, 이 프로그램 재밌는 것 같아요. 수요일 밤에 딱 잠들 때 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수요일 밤에 잠들 때는 아 이 프로그램 진짜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저는 여기서 네. 일부는 어쨌든 한 절반 이상의 성공. 네. 네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오늘도 투표를 하나요? 뭐 하겠죠. 이거 합격자 특집인데 투표를 하나요? 네 하나 봐요. 하는가 보네요.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아이 딸랑딸랑이어서 사실 이게 저번과 똑같아 카서스랑 딸랑딸랑이에요. 7월 11일 정진호 카서스 미드 합격자. 말이 되나 이게? 그때 CS만 먹었는데. 그니까. 사장님 나이스 샷 자막에. 뭐 하는 짓이야? 2판 합격 맞아요? 아, 2판 합격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CS 좀만 더 연습을 해서 네네. CS를 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다른 멤버들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롤바타 함께하고 계십니다.